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의사 일정을 추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석의 요구권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거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상 90년도 이후에 그 87년이나 90년도나 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재소장,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 지난번에 인사 문제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국정감사 때 이 선거관리위원회 기관 국정감사 때 선거관리위원장이 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거를 밟도록 여야 간의 간사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시고 그래서 여야 간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예, 왜 용혜인 의원님? 예? 용혜인 의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천준호 의원님. 네. 뭐 지금 여야 간사 간에 논의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원래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최초에 저희가 들어오면서 설명 들었던 내용하고 다른 안건이 중간에 불쑥 제안이 돼서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보고 무조건 그걸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번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충북도청입니다. 지난 오송 지하도 참사 때 얼마나 안타까운 희생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그대로 재현된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그 오송 지하도 참사가 있은 이후에 한 번도 우리 행안위 상임위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질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와 관련된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의견이 있었지만 참고 이제 기다렸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일방적인 의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고 나갔다 오시더니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선관위원장을 관례도 없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의를 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시고 지난번에 행안이 소집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오송 지하 참사는 한 번도 국회에서도 언급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에서는 행안이 한 번도 논의는 못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논의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천준호 의원님의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에 또 협의를 해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저희들이 국감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건 일정을 이제 첫날 그걸 왜 종감 때 여기 넣어줘. 결정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우리 행안위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행안위가 지금까지 36년 동안 헌법 선거관리위원장을 부르지 않는 그런 관례를 깬다는 것이 이게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 기관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장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선거관리위원장을 부른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갑자기 여야 간의 합의,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부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온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고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용혜인 의원님. 네, 저는 관례 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관리위원장을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꼭 부르셔야겠다고 하면 간사가 합의를 통해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소한 저도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드렸던 만큼 제가 논의드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형식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잠깐 좀 있다 여기.
기관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관례가 이제 보통 2년에 한 번씩 지방정부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기로 관례예요. 그것도 법도 있는 게 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국정감사 할 수 있어요. 충북도는. 그런데 현재 저 선거관리위원장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걸 등치시켜서 문진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에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증인이 아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서 증인이 아닌 국정감사장에 모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법에도 나와 있고 또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 헌재소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분들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위원들이 의결하고 행안위에서는 위원들이 의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하자는 거고 두 분 여야 간사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문제가 논의가 안 됐다가 오늘 안건을 다 채택하는데 여기서 그러시면 이 상임위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이 충북 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일반 증인을 불러서 국감 때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여야 간사 간에 그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된 거를 상임위에서 오늘 의결하는데 네, 전범민 의원님. 예, 전범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이 국감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국감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우리도 관례적인 예우를 다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특혜 채용이라든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안 물어볼 수가 당연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같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거 아닙니까? 그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관례적으로 안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뭐 법의 문제가 되지 않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간사님들끼리 또 합의를 해서 우리 오송 참사 사건도 질의를 한다고 했으면은 원만하게 빨리 회의를 했어. 위원장님. 첫날에. 위원장님. 무슨 정감이야. 위원장님. 빨리 이거를 좀 정리를. 야,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예, 해주시면, 예. 우리 여야 위원님들 간의 소통이 좀 미흡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에 좀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오늘 이제 여러 문제들이 나와서 상임위 일정이 약간의 이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 국감 때 증인이 아닌 우리 의원 여야 의원들이 의결을 하면 위원회에 나와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걸 별도로 여야 의결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국감 첫날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없습니까? 예, 예. 아, 정말 진짜. 예, 이영석 의원님. 이영석 의원입니다. 그 갑작스럽게 지금 여러 가지 중앙선관위 문제로 이렇게 회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유감스럽습니다. 대단히. 특히 지금 일반 증인에 대한 합의도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있어서 우려스러운데 이 논의 자체를 다음번 위원장님
지금 일반 증인에 대한 합의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응? 일반 증인. 일반 증인은 좀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임위가 언제 또 열립니까? 가능합니까? 한 번 더 열어야 돼요. 한 번 더 열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지금 이 선관위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논의를 하시죠. 왜 오늘 여기서 갑자기 그걸 결정하시려고 해요? 저 이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이게 상임위가 여야 간의 합의로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당 측에서 계속 강렬하게 하니까 제가 중재안을 낸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여기 나와서 질의응답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뭐라? 아, 충북도는 도지사하고 청주시장을 첫날 국감 때 나와서 하는 걸로 합의해야죠. 아, 이만희 간사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럼 종담 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오송 지하 참사가 일어난 지가 벌써 언젠데,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못했다가, 이번에 일반 증인도 그것도 충북도를 안 가고 일반 증인으로 하는 것도 아마 야당에서 양보한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국정감사 때 충북 도지사하고 청주시장을 불러서 국정감사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선관위 부분도 원래 관행상 안 되는 걸 위원장이 조정해서 그런 안을 내서 하면 서로 여가 있고 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를 왜 위원장 얘기하는데 잠깐 말을 끊으려고 그럽니까? 예? 그 정도도 만약에 못 받아주면 어떻게 여야가 상생해서 위원회를 갈 수 있습니까? 처음 그 국정감사 때 충북 도지사하고 청주시장 부르자는데 그걸 굳이 10월 26일 날 마지막 종감 때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 말은 주십시오. 제가 문제 신청했어요. 예식 의원님 먼저 하세요. 아니 자꾸 정말 좀 참고 있는데 이렇게 그 운영하면 안 됩니다. 네? 갑자기 그 중앙선관위원장을 부르자는 문제를 꺼내가지고 지금 거의 그 지금 회의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전에 현안질의도 했고 선관위 관련된 문제는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인사조치도 있었고 자체 내 그런 여러 가지 조사도 있었고 또 사무총장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사무총장께 질의를 하면 되는데 중앙선관위원장을 굳이 부르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천준호 의원님이나 우리 저 용혜인 의원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땅히 오송참사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송참사를 다루지 못하면 우리 행안위가 사실은 중요한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저는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종감 때 일반 증인을 알겠습니다. 불러서 하면 안 된다. 예. 아니 충북지사가 왜 일반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까? 기관 증인인데. 저는 정식으로 포함시켜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아니 근데 기관 증인을 하려면 우리가 충북도를 이번에 포함했어야 되는데 이미 여야 간사끼리 합의할 때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국정감사 첫날에 하는 걸로 합의하자니까요. 첫날에 일반 증인으로. 응? 위원장이 화나면 이제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위원회를 끌고 갑니까? 여기 무슨 애들 노는데요? 뭐예요 이게? 이건 법안 안 들어가면 내일 그 법사위 하는데. 마이크 넣어드려.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례를 얘기하시면서 다른 국회법의 조항을 들어서
적어도 의원들의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인사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 충북 관련해가지고도 사실은 여야 간사 간에 정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아까 동의를 했었습니다. 했지만 그것도 어느 시기에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논란이 얘기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강병훈 간사하고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근데 그거 저 충북 도지사와 청주시장도 일반 증인을 하되 오늘 의결해야 합니다. 의결을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의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첫날에 하는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간에 서로가 배려하면서 이 상임위가 돼야지. 아, 첫날 하나, 마지막 날 하나. 이만희 간사님은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미묘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렇게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해 없으시죠? 그렇게 하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의사 일정을 추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예. 네, 그러면 의사 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4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니, 아이고, 성격도 급해. 내가 이어서 하잖아. 그, 아이, 참.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노태학.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것도 해줘야지.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노태학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일에 출석시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석 요구권을 의결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해 없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저기 저 충북 도지사하고 충주시장 뭘 안 깔어? 뭘 깔어 이상아? 왜 까냐고 뭐를 의결하면 되지. 13일 아이 착각하시네. 아이 오늘 뜬금없이 중앙선관위가 나왔잖아요. 위원장이. 그리고 야당에서 그걸 원하잖아요. 충북도하고 청주시를 천락하자고. 그걸 못 받아줍니까? 의사 일정을 한 건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의사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 의사 일정 추가의 건은 그 충청북도 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증인 채택 여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아, 그럼 도지사지. 아, 근데 오늘 왜들, 여야 의원님들 왜들 그러세요? 그럼 의사 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42항. 증인 출석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 요구 대상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며 출석 요구일은 10월 10일 국감 첫째 날입니다. 증인 채택에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